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산물 읽어주는 남자 백복헌입니다. 자, 오늘은 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삐뚤이 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삐뚤이 소라 손질하는 방법과 주의하실 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선도 체크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듬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있는 이걸 살아있는 싱싱한 상태의 소라는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는 애들은 싱싱한 애들이고요. 이게 죽은 상태의 애들이나 싱싱하지 않은 애들은 들어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든지 전혀 들어가지 않다든지 얘네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런 애들은 싱싱하지 않은 애들입니다. 소라는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리를 해서 드셔야 되고요. 냄새를 맡았을 때 약간의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식용하지 마시고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라 선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고요. 이제 이 소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손질하는 과정과 주의하셔야 될 점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네, 흔히 알고 계시는 삐뚤이 소라의 정식 명칭은 갈색띠 매물 고동이에요. 고동의 특징은 이제 특히 육식성 고동들은 요 안에 이따 손질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액선이 있습니다. 귀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얀색 고동에 타액선이 있는데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잘못 드시게 되면 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구토나 어지럼증, 두통, 식은땀이 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고 드시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색띠 매물 고동에 같은 경우에는 수심 약 50m 되는 동해, 서해, 남해 모든 지역에서 잡히는 흔한 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철은 3월에서 5월 달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소라는 삶아서 드셔도, 끓는 물에 삶아서 드셔도 되고 쪄서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쪄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삶는 것보다 쪘을 때 식감이 조금 더 쫄깃하고 단맛이 더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찌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10분 동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쪄진 소라를 꺼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삶아진 소라를 이쑤시개 같은 걸로 집어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돼요. 끝까지 끊기지 않게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약간 큰 소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라 크기에 따라서 쪄주시는 시간을 조금 달리 해야 되거든요. 작은 소라들은 약 10분만 쪄도 쏙쏙 잘 빠지는 반면에 큰 소라들은 조금 더 삶아주셔야 돼요. 10분 이상으로 해서 더 삶아주시면 또 잘 빠집니다. 이렇게 잘 빠지는 건 익은 거예요. 네. 싱싱한 소라일수록 쪘을 때 요 껍질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에 살이 꽉 차서 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소라들은 살이 조금 빠진 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껍질 사이즈가 크더라도 소라 상태에 따라서 안에 내용물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거를 하고 먹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귀청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요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걸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보시면 하얀색 타액선이 나오죠. 이렇게 하얀색. 자, 이렇게 나온 요 부분이 이제 침샘이라고 부르는 타액선인데 요거는 꼭 제거를 하고 드셔야 돼요. 네. 조리를 해서 드셔도 반드시 제거를 하고 드셔야 돼요. 열을 가한다고 해서 독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액선을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해 두고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하셨다면 삐뚤이 소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다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타액선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껍질을 떼어주시고요. 자, 이 내장 부분 잘라줍니다. 자르면 이렇게 살 부분만 남아있겠죠? 살 부분을 이렇게 짜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두 덩어리가 나왔죠.
저는 주로 이렇게 손질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장 부분과 살 부분은 다 드시면 됩니다. 또 먹었을 때 맛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요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야 되는데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예,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타액선만 먹었을 때 먹을만 해요. 타액선만 먹었을 때 먹을만 합니다. 크게 맛이 이상하거나 뭐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꼭 제거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삐뚤이 소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또 취급하는 게 이 삐뚤이 소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해산물 읽어주는 남자 백푸콘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